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UCC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일 끝나고 밥좀 금방 먹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좀잘 찾아뵙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 가슴에 요거 보이시죠? 요즘에는 그 카네이션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또 달아주는데, 속으로 좀 가슴이 좀 울컥하고 먹먹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그래도 뭐 이런 게또 자식들 키우는 그런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빠 보고 이거 꼭 끼고 촬영하라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또 카네이션 달고 방송을 합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 제주 경마에서 멋지게 상한가 두 개, 뭐 단통 두 개, 멋지게 때려 먹었었는데요. 오늘 적중 경주가 네개 나왔어요. 네 개. 조금 적게 나왔는데 뭐 1, 3착, 2, 3착이 좀 많았고. 그래도 적중 경주 네 개가 모두 다 승부처에서 나와가지고 메인 두 개, A급 두 개, 승부처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지정을 했던 삼경주였습니다. 과천 삼경주. 5번마 실버 드래곤, 7번마 로즈데이 마린. 자, 얘네들이 최저배당으로 가도 조철에 달러 박스 하나 노릴 놈 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코털이죠, 코털. 최범현이 3번마 라운더 타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복승식 11배, 쌍승식 18배가 나왔고요. 삼복승도 꽤 통통해서 15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타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딱세 마리 갖고 돌렸습니다. 복삼복 단통으로 먹었죠. 세 마리. 1번 서해번쩍, 7번 나이나이, 12번 대한질주. 1번, 7번 주력에 12놓고 17 방어. 야, 이게 17로 들어온 게 아니라 12-7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승식 11.8배, 쌍승식 22.5배, 삼복승 6.1배. 뭐세 마리 갖고만 돌렸기 때문에 뭐 쌍승식은 그래도 복삼복 돌돌 말아서 단통으로 갖다 또 때려 먹었고, 부산경마 A급 승부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놈저놈 팔리고 2번 톱 오브 코리아가 대가리까지 팔렸죠, 오늘. 대가리는 5번마 파인의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8번마 스마트 모드였습니다.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간신히 이겼어요. 김혜선이 3번 그랜드 여왕을 못딸 뻔했습니다. 아무튼 페로비치 기수가 열심히 타가지고 쌍승식 15.5배, 복승식 8.3배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참 재밌는 편성이다. 낙마 방해받고 낙마하고 이리저리 삑사리 났던 마필들이 같이 뛰는 그런 조판인데, 대가리 놓고 갈 말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멀로기스의 2번 마 금화 에크미였습니다. 금화 에크미.
자, 요놈을 달러 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이 7번마 헤들메하고 13번마 슬링스톤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2번, 13번, 요것도 아쉽게 받치기인데, 쌍복식 11.6배, 복승식 7.4배.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승부처에서 모두 적중이 나왔다는 게 위안이 되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는 뭐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금요경마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음성 예상도 들어주셨는데, 어제보다 성적이 더 좋았어야지 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때려먹질 못했어요. 이게 승부처에서 그래도 적중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주력 한 방으로 한두개 정도만 꽂으면 무조건 그날은 이기는 겁니다. 한 일곱, 여덟 배 이상, 한열 배만 넘은 거, 두 배만, 두개 정도만 주력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 자, 그런 날은 경마 이기는 날입니다. 근데 주력이 없는 날은, 막 배당으로 또 맞춰놔야 되죠. 근데 오늘 고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일요 경마 승부처. 다른 날보다 승부처를 하나 더 잡았어요. 과천 경마. 보통 통상적으로 한네개 잡는데 오늘은 한개더 잡았습니다. 할 만한 게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7, 8, 10. 2, 3, 7, 8, 10.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37장입니다, 37장. 도리지구땡. 졌어요, 37장 졌어요.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송, 승부처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오늘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2경주부터 달러 박스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유권 1200 별정 A형인데요. 제가 덜 팔리는 놈 하나를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요번 이경주가 아마 현장 가면은 이 원더풀 타이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1200m인데요. 이게 그 재검을 상당히 잘 받고 나옵니다. 지금 1분 01초 때 받고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뭐 어디 휴양 갔다 와서 잘 먹고 잘 싸고 왔는지.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주로 출장 중에 방마로 취소가 됐던 놈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볼 일이 없었던 놈인데, 재검을 갔다가 느닷없이 잘 받아가지고,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놈이. 그래서 제가 요거 찬스로 좀 한번 때려야 되겠다.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재검 받고 나오는 놈들 재검 기록이 좋다고 다 때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죠. 게다가 이거 인기마에만 타면 좀 불안한 이철경이에요. 오늘 그 서해번쩍 인기마도 직선에서 뭐 그냥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우리 메인 승부에 삼복이라도 지켜줘 갖고 돌돌말이 단통으로 먹었는데. 자, 아무튼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은 뒤로 돌려놓는다. 뒤로 돌려놓고 대본 경주 노릴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10마리밖에 출주가 안 되는데. 자, 이거 1번마 대지의 여걸도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기대는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는 거뭐 걱정할 이유가 없고. 직전 경주에 안쪽에서 고로시를 당하면서 이게 좀 전개가 꼬였던 놈입니다. 네, 거기에 2번마 라온도 최강이죠.
시종일관 외곽 돌면서 자리를 못 잡고 뺑뺑이 돌다가 바닥을 쳤는데 박태준 기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5번마 원더풀 타이쿤 있고 이 7번마 폴카라는 마필도 김하연이 감량기수 태어났는데 끈끈한 모습 보여줬죠. 많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 보여줬었고 자 일단 외곽이지만 선행트라이 한번 또 쏘고 나갈 수 있는 이 9번마 특권 직전 경주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태종이는 2번 라운더 최강에 가고 이 특권에 임다빈이 감량 기수를 또 태워놨습니다. 앞선에 빨리 붙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자이 10번마 런던 스피드도 이게 주행 중지가 됐던 마필입니다. 주행 중지 기실 여기 1월 15일 경주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박으름 기수가 그냥 후미권에서만 쭉 잡아 느리고 있었다가 직전에 어떻게 한번 해보는가 했는데 우에다 기수가 밀고 나오다가 갑자기 한 3코너인가요? 3코너 정도 돌면서 갑자기 말을 세웠습니다. 뭔가 좀 이상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나왔는데 다행히 뭐별 이상은 없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두의 마필이 이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을 이길 만한 놈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5번마 원더풀 타이쿤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원더풀 타이쿤 정도는 가뿐하게 때리고 갈롱. 찍어 먹기가 아니죠. 웬 도끼가 날아다니니까. 달라빡친데. 자, 아무튼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왔다. 자, 요놈에 붙여서 주력도 원더풀 타이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배당으로 주력 한 방이 되는 거죠. 중배당 주력 한 방. 깔끔한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한 방. 딱 때려 먹고 시원하게 시작할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바로 연타 이제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 바로 들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3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1번마 이터널 메모리죠.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는데, 직전에 사실 이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고, 직전 경주에. 뭐, 1700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선에서 패대기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야, 직전 경주에는 또 빅토르 기수가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박재우 마방에서 다시 한번 등짝을 맡겼습니다. 뭐 상태 더더욱 좋아졌고 훈련도 잘 시켜놨고 자 1번마 이터널 메모리는 대가리 왔다. 이거는 대가리 왔다. 1번 게이트까지 또 뽑아들었고 자 문제는 들어올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이번에 선행 가는 마필이 2번마 마스터 선샤인, 6번 보고 또 보고, 뭐 8번 올리 위너. 그죠? 이런 마필들, 선행 가는 마필들. 자, 1번마 이터널 메모리를 놓고 되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3번마 보디가드도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말머리가 좀 느슨했었고, 5번마 호크의 영광, 6번마 보고 또 보고, 7번마 별빛 보석. 뭐 김용근이 야물게 빠짜대고 또 선행출하이도 나갈 거고요. 8번 올리위너도 마찬가지고. 자, 10번마 쿠레레쿠스도 직전에 진로가 상당히 막혔죠. 고로시당 하면서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11번마 걸작맨도 직전 경주 추입력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메인. 메인으로 들어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조철이. 자, 오늘도, 부산경마 한두개 정도 아쉬운 게 있었던 게, 기가 막힌 배당을 두 번을 잡아냈는데, 이게 삼복승으로 꽂혀 들어왔는데, 야, 그런 거를 삼복승까지 그냥 돌돌 말아 먹으면 999한 방이 부럽지 않은데,
대가리가 빠지는 바람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거 삼경종 첫 번째 메인 승부. 1번 마 이터널 메모리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 한 7~8마리 제가 지금 불러드렸는데, 일일이 나열은 할 수가 없지만, 요 중에 딱한 마리, 일단 상한가로 갖다 때릴 노리는 마필이 하나가 눈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 승부를 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3경주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3경주. 1번 마 이터널 놓고 상한가 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중반부 넘어갑니다. 중반부. 7경주입니다.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두 번째 메인.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자, 7경주. 역시나 오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7경주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닌, 아나짜리 놓고 가는데요. 자, 바로 4번 마 글로벌 신화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점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선행을 가야 아무래도 더 뛰는 마필인데, 선행각이 틀렸죠? 이번 경주 선행각이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이 3번 마 그린질주라는 마필. 자, 이 4번 마 글로벌 신화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같이 뛰었죠? 직전 경기에. 글로벌 신화가 3차 가고, 그린질주가 4차 가고, 하정훈이가 탔는데. 자, 요번에 누구예요? 기수가 2역입니다. 부담 중량은 똑같은데. 조지고 나간다는 거죠. 얘가 피곤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외곽에 이 14번 마. 내 생애 최고라는 마필 있죠. 이것도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갈고 나가가지고 박으로니가 그냥 갖다 조지고 나가서 직선에서는 푸다닥 푸다닥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감량기수 태워놓고 22조에서 감량기수 요거 임다빈이 태워놓은 거왜 태워놨겠습니까? 조지나 감방 한번 밀고 나가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피곤해지는 게 바로 이 4번 마 글로벌 신화로 딱 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글로벌 신화가 인기 1위가 맞느냐? 너희들 딱 걸렸다. 자, 글로벌 신화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우리가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도 4번 글로벌 신화가 아닌 달러박스에 붙여갖고 아나짜리로 제가 볼땐 많이 나오면 한 20배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50배, 100배, 999배당은 아니지만, 자, 이번 7경주가 또 조철 스타일로 딱 걸린 한 15배에서 20배짜리 조철 배당이죠.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15배, 20배입니다, 제가. 자, 그런 게한 방짜리로 보이면 사정없이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이번 7경주가 그런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에 경주가 좀 꼬였던 두 놈. 똑같이 꼬였어요, 두 놈이. 그놈에다가 주력으로 한 군역을 갖다 쑤셔 놓습니다. 자, 그걸로 상한가를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고, 대안으로 바치는 마권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뭐 4번 마 글로벌 신화가 들어오면 조금 먹고, 요게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상한가를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달러박스 승부.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가는 경주 3경주에 이어서 7경주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자, 요번 경주도 여러분들 조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현장 예상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3경주 7경주 중반부까지 메인 승부 두 개. 상한가 때려 먹고요. 자, 이제 후반부 승부 8경주하고 10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네, 국산 5번 1300. 네,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이것도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안쪽에 1번 퀸 오브 베스트, 2번 큐피드 비상, 3번 라운 쌍젤리, 5번 원더 플레이스, 8번 프리마니케, 9번 그레이스킨, 10번 새로운 모베, 뭐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가 걸린 구미냐? 어떤 놈이 대가리가 걸린 구미냐? 자, 이거 1번 마, 퀸 오브 베스트라는 마필도 1번 게이트 들어갔죠. 승군전입니다. 자, 지금 하만식 기수 1번 게이트 잡았고, 승군전 아낄 이유 없죠. 1번 마, 퀸 오브 베스트. 자, 2번 마, 큐피드 비상 역시도. 자, 다비드 기수가 이거는 직전 경주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나요? 자, 이렇게 바닥칠 놈이 아닌데, 직전 경주 TK보이하고 퍼펙트 파워 이어서 좀 경합을 하다가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힘조절하고 차분히 타면 2번 마, 큐피드 비상 가능하고, 자, 3번 말 라온 샹젤리죠. 우리한테 두 번의 한구라를 때려준 최범현이 박태종이 라온 샹젤리. 요건 우리 A급 승부였습니다. 2번, 5번 복승식만 20몇 배 나왔죠. A급 한 방으로 갖다 조졌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 깔끔하게 때렸던 그런 경주인데, 쌍승식이 아쉽게 덜미를 잡혀서 좀 아쉬웠지만은, 자, 깔끔하게 때려 먹었던 기분 좋은 마필. 최범현이가 우리한테 첫 번째 코차로 한구라 해줬고, 직전 경주에는 박태종 기수가 해줬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 말 라온 샹젤리. 그 외에 뭐 앞에 빨리 붙을 5번 마 원더 플레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에 세 마리죠. 8번 마 프리마니케, 9번 마 그레이스퀸, 10번 마 새로운 보배. 자, 요번 경주에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마 그레이스 퀸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9착이죠, 9착. 그런데 제가 지금 대가리 논다고 왈왈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착차도 그렇게 많이 났던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희정일간 외곽으로 밀려 돌았어요. 유승환 기수가 말머리를 아주 더럽게 했었는데, 요번에 이거 유승환이가 다시 탔으면 제가 이거 빼든지 돌리든지 했을 건데, 대가리 놓고 갑니다. 장추열이가 훨씬 낫죠? 유승환이보다. 유승환 기수가 약간 좀 슬럼프를 타고 있는데, 빨리 좀 컨디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이 공개를 해드리는 대가리는 9번 마 그레이스 퀸이다. 자, 얄짤없이 그레이스 퀸을 놓고, 딱한 놈, 제대로 한방 꽂아 먹습니다. 예측권 10장.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시원하게 한구라 꽂아 먹는 8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9번 마 그레이스 퀸이 현장에서 좀, 덜 팔려주기를 바라고, 이게 9착, 9등했던 놈이 얼마나 팔릴까요? 좀덜 팔려주기만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조철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번 마 그레이스퀸 직전 경주의 모습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도 단승식 뭐 담배당 뭐 1.2배, 1.5배 이러고 단대가리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평균 배당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자, 9번 마 그레이스퀸 놓고 멋지게 한구라 찍어 먹는다. 자, 이렇게 메모들 해놓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고. 그래야 다음 주또 5월 둘째 주를 기분 좋게 맞이하죠. 2등급에 1800입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2등급 마지막 메인 승부처에서 멀로 기수가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죠. 한구라 해줬는데, 자, 내일 일요일 경마에서도
마지막 경주 2등급 1800에서 자 우리는 똑같이 메인 승부로 한 구라 또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뒤에 달러박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대가리 팔려나갈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마 아이언삭스죠 이거 문세영이 그죠? 직전 경주에 뭐 선행받고 한 바퀴 그냥 대차로 갔다 꽂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이거 13번 마 아이언삭스가 대가리 팔리는 거죠. 그런데 문세영이 직전에 대차로 이겼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kg까지 빼줬어요. 그럼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승군전 맞았습니다. 자 이게 6군에서 5군 올라가는 거하고 5군 4군 올라가는 거하고 이 3군에서 2군 올라가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이 2군의 벽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을 건데 자 문세영이다. 직전 경주 대차로 선행받고 우승을 했다. 이번에도 선행 갈 것이다. 모든 조건이 문세영이만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때려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쫄지 말고 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저는 문세영 기수의 과인기가 많이 실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13번 마 아이언삭스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놈 놓고 자 요번 경주의 핵심은 이 13번 마를 저는 약하게 본다. 현장에서 강대가리 팔려 나가겠지만은 자 문세영의 3kg 감량까지 해가지고 2군 편성 많이 팔려 나가겠지만 자 이건 잘해야 바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10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아나짜리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또 걸리면 상한가 날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아마 13번이 아이언삭스가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리기 때문에 받치기로 들어와도 상당히 환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예측권 20장 걸리면 상한가 간다. 세 번째 상한가 오늘도 역시 10경주에서 오사마리를 짓겠습니다. 자 10경주까지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5경주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경마 1경주 강대가리 하나 있죠. 강대가리 하나 자 8번 마 원더블레이드입니다. 직전 경주에 내측 선입 전개하면서 아주 널널하게 갔다 대차로 대가리 꽂았던 마필인데 물론 뭐 상대 마필들이 약한 면은 있었지만은 뭐 상생 경마라 그래갖고 아직도 6군이잖아요 이런 게 5군 가서도 뭐 쌍머리 칠 놈인데 한번 더 뛰죠. 자 8번 마 원더블레이드 자 요놈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또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서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들 두 마리가 일단 좋아 보입니다. 3번 마 허니 타이거하고 4번 마 해버 굿타임이죠. 3번, 4번, 3번, 4번 요 두 마리가 재검을 잘 받고 나옵니다. 거기에 등짝만 좀 든든하면은 이거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 싶은 마필인데 역시나 조창욱이는 오늘도 부산 1경주에서 그걸 못 따잖아요. 그냥 무조건 땄다고 생각했잖아요. 2번, 3번. 아, 10번, 3번. 그걸 못 땁니다, 그걸. 그러니까 직선에서 왜 그렇게 그 스태끼들이 깨작깨작 되는지. 아무튼 7번 마 인어프도 있고, 외곽에 임성시리로 바꿔놓은 11번 마 어메이징 푸시라는 마필도 많이 팔릴 거고, 이런 마필들 중에서 한 군역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 자, 이런 거는 구멍씨 넓히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 한 두 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두 군역으로 한번 쓰셔 볼라 그럽니다.
자, 부산 일경주, 그냥 묻지마 대가리. 안전만 있으면 왔다. 8번 마, 원더블레이드는 강대가리고, 여기에 붙여서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만 노리고 들어가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산 메인 승부 이제 3경주와 5경주인데요.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국산 6번 1600 별정 A형. 자, 이거 6번 1600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똥말들 편성이라 그랬죠. 이 하위군 편성에 거리가 긴거 나오는 그런 경주 마필들은 거의 똥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똥말들. 아직까지 크게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직전 경주 바람 이빠이 불었죠. 1번 마 고수의 파워입니다. 이번에도 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고수의 파워. 페로비치까지 바꿔놨어요. 자, 19조. 김영관네. 매니피 새끼라고 열심히 팔렸죠. 자, 근데 요번에도 또 편성을 잘 만났어요. 1번 게이트 들어갔지, 페러비치 바꿔놨지, 1kg 감량 빼줬지, 조건이 또 얘를 대가리로 가리키고 있어요. 3번마 제라게, 직전에 외곽 돌면서 아쉬움이 남겼죠.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놈이죠. 자, 우리는 미스터 인디아 힐모 한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제라게가 대길이 팔리는 거 맞냐? 미스터 인디와 제락의 깰놈 있다. 그게 바로 이 힐모였습니다. 유현명이 거. 깔끔하게 완장으로 승부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고요. 자, 보여준 건 없지만 추입력으로 꾸역꾸역 올라올 4번 BJ 텀스. 자, 다음에 이 5번 마 글로벌 승리라는 마필은 항상 발주가 문제입니다. 발주. 발주도 문제고 얘가 항상 그 발주기 안에서 모습을 보면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직 말들은요, 겁이 많으면 발주기 안에 잘안 들어갈라 그럽니다. 이 승마장에서도 승마대 가는 이렇게 기승대 가는데 이렇게 그런 데를 잘안 갈라 그래요. 겁내고. 그러니까 이게 겁이 많은 마필들이거든요. 발주만 잘 나오면 또 되는 마필이고. 자, 기습 선행 버티기 시도할 10번 마킹 브라더. 10번 마, 킹 브라더, 왕 브라더가 있고, 추입으로 올라올 11번 마, 킵 스톤 있고, 자, 외곽에서 무빙 뜰 14번 마, 청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과연 1번 마, 고수의 파워를 또 노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갈 것이냐? 자, 오늘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멋진 달러 박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한방 날라 조질 건데, 조철의 달러 박스.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고 들어갑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마 1번 마 고수의 파워가 또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모든 조건이 다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에 19조 마방에 1kg 감량에. 그죠? 거기다 상대 약하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얘는 아직 힘이 좀더 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약하더라도 1번 마 고수의 파워를 놓고 승부 보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런 무모한 배팅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한방딱 걸린 것 같아요. 자, 1번 마 고수의 파워만 고추장 안 치면, 자, 우리가 중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었다. 자, 요런 느낌이 팍팍 꽂히는 게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이거 중요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 자, 이거 부산 5경주. 아마 오늘
경마에 말 그대로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뒤에 지금 달러 박스 표시가 돼 있죠. 뒤에 달러 박스 표시. 완전히 강대가리 팔릴 이 11번 마 에이스 킬러라는 마필이 나옵니다. 얘뭐 올대가리죠, 올대가리. 지금 3연속 입상하고 페러비치 탔고 요즘 잘 나가는 21조 민장기마방 마필이고. 그죠? 그런데 저 이게 1200입니다. 1200. 레이팅 50까지 혼합 4권 1200인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 21번 마 에이스킬러라는 마필이 물론 선행을 못 가도 앵간히 뛰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53, 53.5, 55. 55에서 한 템포 꺾였습니다. 2차로, 그죠? 자, 이번에 57이에요. 그죠? 거기에 또한번 외곽 게이트입니다. 자, 요번에는 발빠른 선행 마필들이 안쪽에 꽤 있고, 바깥쪽에 14번마 내가 세강자도 있고, 문제는 2번마 이 유연명이죠. 유연명이 금화 사이킥. 이 유현명이가 얘 뺏겼잖아요, 얘. 에이스킬러. 21조에서 유현명이가 잘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대가리 딱 쳐놨는데, 페로비치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2번마 금화사이킥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거 11번 우승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조진아 감방 내가 못 먹더라도 이김이 넌 뒤졌다. 갖다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요번에 선행 각인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페로비치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끌려나가지 않고 차분하게 선입 전개 가면 뭐또 대가리 맞죠. 그런데 안쪽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또몇 두가 있잖아요. 6번마 위닝 포스트도 있고, 그죠? 4번마 퓨처킹도 있고, 2번 금화 사이킥 있고, 얘가 자리 잡기가 일단 저는 괴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PDF상 연승을 때리고 있고 연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당판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잡아먹어야죠. 우리 예상가들이 11번 에이스킬러는 인기 1, 2위로 잡아놓는 게 정상입니다.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그런 게 오두마번이에요. 오두마번이라는 거는 저번에 우리 어떤 분인가 라이브에서 무비동자님이 아니 말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요. 현장 예상에서는 꺾을 수도 있고 잘해야 받치기로 갈수 있는 마필이지만 오두마번이라는 데는 인기 1, 2위에 잡아놓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은요 배당판이 더 엉망이 됩니다. 더 이게 안정적인 거를 예상기 회사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예상가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뽑아먹느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리는 대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게 경마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희일비하면. 아무튼, 요번 경주는 조철이 초골 11번마 에이스킬러를 뒤로 돌리고 승부를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왜 불안하게 보는지는 많이 설명을 드렸죠, 지금. 자, 11번마 에이스킬러를 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부산 5경주.
요거 한방 걸린 것 같아요. 11번 마 에이스킬러하고 들어와도 뭐 서운하지는 않을 배당이 나올 것 같고, 요게 이제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는 인기 강대가리가 부러지는데 배당 안 나오겠습니까? 2번 유현명의 금화 사이킥, 4번 퓨처킹, 6번 위닝포스트, 7번 나이스채광, 8번 콰트로맥스, 10번 위너스타임까지 제가 가능권 있는 마필들을 여러분들께 다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놈을 대가리 놓고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는 부산 오경주. 자, 메인 승부까지 해서 5월 9일 1호 경마 조천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쳤고요. 내일 1호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로 상한가 두세 개꼭 때려내겠습니다. 내일은 일경주가 10시 45분이죠. 요즘에는 방송 끝나고 많이들 문자 신청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많이 들어와 계셨는데, 아까 토요 경마 끝나자마자들 많이들 넣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자, 아무튼 내일 오전에는 좀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 오전장 승부가 2경주, 3경주 연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돈 넣었는데 왜 연락 와나? 막 이러지 마시고, 일찍 일찍 이거 방송 끝나고 넣어놓으셔도 되고, 내일 하실 분들은. 안 그러면 내일 좀 적어도 경주 시작 1시간 전까지는, 좀, 현금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ARS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1877 이런 거 듣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 거 듣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자, 여기 계좌 지금 두개 나와 있죠. 계좌로 입금하시고 바로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9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승부, 멋진 상한가 마번으로 찾아뵙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요거,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고 물러가야죠. 자, 과천 23781038텐 부산 135, 부산 135.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이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